운동장에 소금살포로 잡초 생성 억제하고 표면을 탄탄하게 만들어요. 경기도 안양 외국어 고등학교,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안양 외국어 고등학교의 운동장 표면 정리 소금 작업 다녀왔습니다. 안양외고는 주차공간이 협소해 운동장에 차량 진입이 잦아 비오는 날에는 특히나 조심해야 하는데 그로 인해 운동장이 손상되었고 잡초들이 자라있어 클리닉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본 작업은 스마치의 그라운드 클리어를 이용해 그라운드 마스터 특허공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안양외고 소금 작업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양외고에 도착해 운동장 컨디션을 확인해봅니다.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곳곳에 잡초들이 자란 흔적들이 있습니다. 차량 진입, 운동장 사용감에 따라 표면이 불규칙해 물 고임 현상이 발생하여 운동장 사용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특히나 배수로 근처에 잡초나 이물질이 있어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아 보였습니다. 작업 전 시설물들을 정리해줍니다. 대형 평탄부를 차량에 연결하여 소금을 살포하기 전 표면을 한번 정리해줍니다. 무게가 71kg으로 운동장 표면을 힘있게 긁어주며 잡초나 이물질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선 주행을 하며 꼼꼼하게 작업합니다. 얼룩덜룩하고 불규칙했던 표면이 벌써 정리가 돼가는 모습입니다. 깔끔히 표면을 정리한 뒤 운동장 면적과 상태에 맞는 소금량을 투하합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식용 천일염을 이용하여 작업합니다. 그라운드 클리어를 이용해 소금과 운동장 마사토를 믹싱해줍니다. 믹싱을 해줘야 소금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소금을 뿌리면 운동장의 흙먼지를 억제하며 배수 효과, 겨울철 동결 방지, 살균 작용, 잡초 제거 및 생성 억제, 운동장을 단단하게 해주기에 사계절 운동장 관리에 효과적입니다. 나선 주행으로 닿지 않았던 부분을 작업하기 위해 사륜 오토바이에 그라운드 클리어를 연결해 혹시 남아있을 이물질을 한 번 더 제거하며 직선 주행으로 표면을 정리해줍니다. 운동장 본연의 색감과 탄성을 복원하여 학생들이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장이 만들어졌네요.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장을 제공하고자 저희 스마치를 선택해주신 경기도 안양외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사토로 조성된 운동장은 꾸준한 관리 작업이 필요합니다. 직접 관리가 어려우시다면 다년간의 작업 노하우와 기술력을 지닌 저희 스마치에게 문의하세요. 현재 운동장 상태에 알맞는 작업과 적절한 예산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